여우 30여그램을 다 센서 스팀입니다. 지브롤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이 만약에 갑자기 막혀버린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옛날부터 막혔다는 전제를 두고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일단 지중해가 호수가 되면 기후부터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일부 지중해가 말라서 현재 지중해보다 더 넓은 육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중해의 영향이 적어져서 유럽이 지금보다 더 더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 사막이 더 넓게 분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적어질 테니 지중해성 기후가 없어질 것이고 포도 같은 농업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해류가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이야 지중해가 바다니까 파도도 있고 한데 호수가 되면 지중해가 잔잔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박의 발전이 늦어집니다. 페니키아인들은 해류를 이겨내기 위해 용골을 만들었습니다. 용골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척추 역할을 하는 배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이 용골을 통해서 더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근데 지중해가 호수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냥 돛단배 타고 다녀도 지장이 없는 지역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대서양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고 별 이득도 없으니 지중해 내부에서만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나 카르타고의 해양 문명 세력들의 발전이 전체적으로 느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용골이 없으면 배에 실을 수 있는 물자가 한계가 있거든요. 교육은 국가의 발전에 가져다 주는데 교역량이 적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국가의 발전도 느려질 겁니다. 또 노름만족이 지중해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다 보니 지중해와 북해를 잇던 무역도 같이 사라지게 될 텐데요. 이는 지중해 지역의 문화와 북해 지역의 문화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다른 모습일 거예요. 다만 로마 제국과 같은 문명은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탈리아에 로마 문명이 생겨났을 텐데 지중해가 호수가 되어버리면 카르타고나 그리스의 발전도 늦어지다 보니 더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겠죠. 카르타고 해군의 충각 전술을 이용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쩌면 한니발이 등장하기도 전에 카르타고가 멸망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역사대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이슬람 제국의 공세를 유럽이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 크나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이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지중해와 동로마였습니다. 근데 지중해가 이렇게 잔잔한 바다가 되어버리고 전체적으로 선박의 발전이 늦어져버리면 이슬람 제국이 배 타고 그냥 쭉쭉 유럽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유럽 전체를 석권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제국의 땅이진 않겠죠. 일시 점령이겠지만 실제 역사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지배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도 이슬람 제국의 침공이 시작될 텐데요. 이곳에 있던 교황령이 박살이 나버려서 그리스 정교회가 가톨릭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항해 시대가 개막하긴 할 텐데 실제 역사보다 훨씬 늦을 겁니다. 아까 용골 발달이 늦어졌다고 했잖아요. 용골 발달이 늦다 보니 대항해가 힘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해 시대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지중해 국가들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 국가에게서 시작할 것 같아요. 일단 이슬람 제국이 박살이 안 난 지역의 북유럽이기도 하고요. 이들은 13세기 초부터 한자동맹이라고 하여 독일 북부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역공동체였습니다. 일종의 상인조합들이었는데요. 서쪽으로는 영국, 동쪽으로는 발트해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자체적인 해군까지 보유하면서 교역로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멀리 탐험을 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북해 연안 나라들이 하나둘 관료제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한자동맹이 수행하고 있던 역할이 국가에게 넘어가니 해당 국가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대항해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역사가 싹 바뀌겠죠. 기존 서유럽 중심의 역사가 북해 연안 국가 중심의 역사로 바뀔 테니까요. 다만 지중해권 국가들과 북해 연안 국가들 간의 알력 싸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먼저 확보하려는 싸움이 아마 큰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후 패권국은 북유럽 국가 중 한 곳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항해 시대를 선두로 이끈 스웨덴이나 영국, 독일 셋 중에 한 곳이 될 것 같은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이 훨씬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스웨덴의 러시아 원정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와 서양을 잇는 유일한 문이 지브롤터인데 여기가 막히다 보니 영국이 지중해 패권에 개입할 확률이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스위즈 운하 같은 것을 영국이 안 만들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이후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식민지 쟁탈전, 1, 2차 세계대전까지 크게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중해 패권은 영국이 아닌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갖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은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큰 세력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해 연안 국가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유럽사를 만들어 가겠죠. 어찌됐건 지브롤터가 막혀 지중해가 호수가 되어도 인류는 지브롤터와 스위즈의 운하를 둘 겁니다. 왜냐면 아프리카로 삥 돌아서 가는 건 너무 시간적으로 소모가 크기 때문이죠. 아마 인류의 발전이 많이 늦어지긴 하겠으나 역사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중해가 호수였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